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중동을 생각해보시면 보통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러리스트? 전쟁?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요. 중동은 옛날부터 전쟁이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원정부터 해서 현재 중동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내전까지. 그렇다면 이곳에서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중동의 역사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 분쟁의 원인을 찾으려면 논문을 써야 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요약을 하자면 네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요인, 종교, 자원, 역사적인 요인, 이렇게 네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인 요인입니다. 이곳 중동은 최초의 문명이 나왔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시작된 인류의 첫 문명은 다른 지역의 문명보다 더 빠른 발전을 만들어 주었죠. 계속해서 퍼져나가더니 꽤 강력한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동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3개 대륙의 접점 지역입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중개무역 등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바로 앞에 바다도 있었고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한다면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이곳에 몰릴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예. 또 유럽의 강호, 아프리카의 강호, 아시아의 강호가 이곳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막대한 이윤을 얻고 싶거든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벌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 외에도 중동 지역은 다른 대륙의 열강들에 의해 숱한 침공을 당해왔었고요. 유럽이 갑자기 공격하질 않나, 몽골이 쳐들어오질 않나, 다양한 민족들이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중동의 경제력은 넘사벽일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해놓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종교적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했었는데 그때 페르세폴리스가 그리스 전체를 합친 경제 규모보다 컸다고 합니다. 아니, 수도 하나가 국가 경제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아테네의 300배 정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중동을 한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나라와 민족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협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아, 공격하기 딱 좋은 거죠. 분열이 돼 있고 돈도 많고. 예. 두 번째는 종교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고 인종들이 모이게 됩니다. 중동은 지금의 미국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종교라는 게 생깁니다. 세계 4대 주요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곳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유대교도 있었고요. 현재 전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믿는 종교의 성지가 이곳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써요? 저기 점령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죠. 이것을 보고 십자군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 후 이슬람교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지만 또 시아파와 순니파로 나뉘어져서 지금까지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물론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도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엄청난 기적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도자들이 종교를 악용시켜서 전쟁을 일으킨 게 문제였죠.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중동전쟁이나 현재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도 종교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자원과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피로 얼룩지게 된 중동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곳에서 대량의 석유가 발견된 것이었죠. 물론 이전부터 중동의 자원은 다른 지역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주석은 청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재료입니다. 근데 주석이 중동에 많았어요. 청동을 많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곧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중동의 주석을 차지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움직임도 많이 있었죠. 아시리아나 이집트가 주석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다뤘으니까요. 하지만 석유는 다릅니다. 그 이전에 있던 자원보다도 훨씬 쓰임새가 많고 훨씬 값어치가 높은 자원이었죠. 석유가 없으면 현대 문명은 망할 정도니까요. 이러다 보니 세계 열강들은 중동에 주목하게 되면서 이 석유를 가지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동을 점령해 나갑니다. 제국주의 시절 때 이곳 대부분이 장악됐으니까 말 다한 거죠. 제국주의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영향력 싸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리아 내전이 끝이 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죠. 미국과 러시아 둘 중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곳이 생긴다면 자신들의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역사적인 요인입니다. 지정학, 종교, 자원 등의 문제로 중동은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윤활유 역할을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였죠. 아, 개새끼.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국경선을 짜버렸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들이 혼란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는 적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또 같은 민족이 둘로 나뉜 경우도 생겨버렸고요. 이렇다 보니 갈등과 분쟁의 역사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심하게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부어버렸으니까요. 예. 현재 중동의 분쟁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3개 대륙의 접점지역이자 세계 인구의 절반이 믿는 종교의 성지, 그리고 석유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죠. 그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민족과 인종이 있으며 수많은 나라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위적으로 짜인 직선 형태의 국경선은 분쟁을 더 극대화하겠습니다. 어쩌면 현재 중동 분쟁의 역사가 자신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깝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백그러움을 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